요 며칠 인색한 비 소식에 갈증이 나는 덕산기 계곡. 전화가 먹통이니 갈 길 막막합니다. 최희수 선생님 댁 가려면 더 들어가야 되나요? 아, 저쪽에 들어가야 돼. 더 들어가야 돼요? 네. 비 온 뒤라야 옥색 물빛 곱다는 계곡. 물 마를 때는 좀 당기가 힘드는데 이 정도 가면 차 물이. 오, 그럼 어떻게 다녀요? 아니, 그때는 그건 안 되게요. 불편하시겠다 그러면 사는데. 아니야, 우리 이게 편해. 그래요? 네, 우리 이런 걸 좋아해 갖고 온 사람들이라. 깊은 계곡이 생긴다는 건 길이 끊긴다는 뜻이라니, 덕산기 진면목 만나기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길 못 찾고 여쭤봤더니 안내해주셨어요. 형, 차 한 잔, 차 한 잔 해. 차 한 잔 하고 세탁기 돌리는 중이었었어. 물이 쉽게 빠지는 반면에 또 금방 빗물이 불어나면 오지로 둔갑하는 계곡. 여기는 길이 없는 게 매력이죠. 이렇게 좀 불편하면 불편하게 다니고, 물이 있을 때는 있어서 좋고, 또 없으면 또 아, 물이 있을 때를 기다리게 되고.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지게도 한 집만 채웁니다. 혼자 있을 때는 채울 때가 작으니까 차분해져. 큰 트럭, 적재하면 큰 트럭을 가지고 오면은 그 일처럼 느껴지잖아요. 옛날 옛적 덕산이라는 도사가 살았다 해서 덕산터라 불렸다던가요. 취나물에 아직 여기는 먹을 만하네요. 우산나물도 이거 살짝 데치면 아직 괜찮아요. 문을 열면 경계 없이 펼쳐진 숲이 다 내 것이니 욕심은 놓아두고 갑니다. 이 집은 저희 친할머니가 태어나신 생가터인데, 옛날 것들을 그대로 쓰는 거를 제가 좀 많이 즐기는 편인데, 고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농막, 화전민들, 강원도 화전민들 집의 어떤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대대로 300년 넘은 터에 허물어질 듯 자리 잡은 흙집이 계곡의 마지막 끝자락을 지키는 덕산기. 잔치야, 잔치. 이놈, 집에 안 들어오고, 이놈, 일로 와. 집에 안 들어오고 어디 외박하고 있어. 응? 흰둥이 잔치는 단짝 국수가 떠난 뒤 부쩍 외로워진 걸까요? 집 지켜야지 어디 자꾸 나가니? 동년네가 그렇게 좋아? 어? 사춘기 잔치는 또 외출 중. 적막하니 말동무 하나 없어도 하루에는 짧기만 합니다.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천천히 뭐 아침 햇살 시원하게 차 한잔 마시고 음악 듣고 저녁 준비하고 이러면 그냥 하루가 갑니다. 단순한 게 아무튼 단순한 게 어려우면서 쉽지가 않아요. 풍부해지기보다는 삶이 풍성해지기를 바라며 들어왔다는 덕산기 계곡.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누굴까요? 올라오시죠. 여기 오히려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래, 그 재미로. 불편하게 오는 재미? 네, 덜커덩거리고. 원래 그래야지 제맛 아니야?
불쑥 찾아와 더 제맛인 지인들 위해 장작불 지펴 흉내내보는 할머니 손맛. 부엌 구석 뒹굴던 더덕은 이제야 주인을 만납니다. 아니, 아는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더덕이 약간 이렇게 누릿누릿해지는 거예요. 깐 지 좀 되니까. 나보고 마지막 한 봉이 남았는데 좀 사왔으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샀어요. 근데 이걸 언제 재우나 그러고 있었지. 계곡 위 정자는 오늘도 동네 사랑방. 자, 겸상하자. 겸상하자. 몰라. 잔치판에 잔치 왔네. 내일하고 모레인데 비만 오면 진짜 여기가 또 한 폭이 더 그림이 돼. 오늘 밤부터 온대는데. 며칠 동안 구립돼갖고 또 못 나가면 또 어떡해. 그럼 여기 사셔야지. 뭐. 글쎄 말이야. 어떻게 하나. 나는 좋지. 밥하기 귀찮은데. 아쉬움도 걱정도 더할 필요 없습니다. 자연에 맡겨두면 순리대로 흘러가겠지요. 아궁이에 금불 지피고 그냥 내 이불에 들어가서 하루 자면은 아 편안하구나. 뭐 바쁠 것도 없고 내일 약속도 없고. 다만 풀벌레 소리 잦아드니 이젠 비를 기다려도 될까요? 세상으로 난 문을 닫고 덕산기 계곡은 잠시 스스로 은둔을 청합니다. 용이 잠시 쉬어 내려앉았다는 강원도 홍천의 용소 계곡. 그 물소리 따라가면 용은 못 돼도 구렁이 별명은 가졌다는 이가 있습니다. 구시렁 구시렁 남편 하는 일이 못마땅한 구렁이 아내. 아니 무슨 청소하고 비맛뽑기 더 사치냐고. 이거 왜 비가 오냐고. 가물에 심으면 이거 죽어요 이거. 비 왔을 때 심어야지. 이슬비에 들깨 심는 모습이 안쓰러워 잔소리 좀 늘어놓았건만 영감님 기어이 고랑을 다 메웠다죠. 용소계곡 앞마당 삼은 오래된 흙집. 해서 미국 나는 짜담은 거 해서 미국 여다가 했지. 그때는 여기 무슨 뭐 차가 있나 뭐 아무것도 없었고 산에 길이 없었는데. 계곡 끝에 깊숙이 틀어앉아 꼼짝 않는다 해서 구렁이라 불린답니다. 뭐 여기 물가니까 그 비만 큰 비 오면 도망가야지 하고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 그럼 비가만 오면 안 들어와 물이. 들어올 것 같으면서도 안 들어오고 나가버려 덜러 내려가. 우리 아저씨는 그렇게 잘 사요 아주. 땀이 꾸러지 뭐. 비는 이렇게 오는데 무슨 산이 오느냐 해도 서로 태평하고 자. 어젯밤 장대비에도 천하태평이더니 집마당 계곡물 넘어 염소들 걱정은 됐나 보죠. 어머, 죽이네. 다행히 새끼 염소까지 점호 완료. 매운 고추 어떤 거야? 매운 고추는 다 하고. 요 밑에 거, 요 밑에 거 내려와 봐. 지금 서 있는 그 고랑이 열 이렇게 열 대가
아삭이고 전부 다 매운 거라고. 손바닥만 해도 좋지만 산자락 전부 텃밭. 여기서 뭐 해 드세요? 겨울에서 뭐 다슬기 잡아먹고 고기 잡아먹고 별로 안 사먹어. 계곡물 건너까지 부지런한 남편 덕에 곳간이 넘칩니다. 내가 홍천은 다 돌아다니게 봤거든요. 강원도 바다가요. 골목골목에. 근데 이런 데 처음 봤어요. 여기는 처음 봤어요. 문제라면 남편은 물건을 사는 것도 부지런한 것이 문제. 그냥 애랑 뭐 어제 보일러 얘기했더니 냄새 가서 방에 안 뜨시면 어떻게? 아이고 걱정하지 마. 방한테 한번 나 잡아. 여기 나를 잡아. 안 뜨셔도 먼저 맞으면 뜨. 나 머슴 살게 여기 와서. 나 한번 해줘야 돼. 그럼 여기 와가지고. 멀쩡한 보일러 바꾸는 것도 모자라. 아닌 밤중에 이건 또 뭔가요? 고추 건 저 건조기. 새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얘 빨간 고추 익으면은 그 말리는 거예요. 먼 골짜기까지 뜻밖의 손님들이 닥쳤으니 야단 났습니다. 뭐 있나? 고추밖에 없어. 가족 시집 오니까 있는 대로 그냥 하는 거야. 우리 아저씨 하나 같아. 끼니 때는 가까이 오고 밥상은 궁색하니 믿는 구석은 계곡밖에 없죠. 여기가 이게 노래소라고 하거든요. 노래소라고 하는데 이게 물이 많을 때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어제는 여기서 물 내려가는데 거기서 약 한 번 이렇게 뜨니까 한 사발 들어가더라고. 노래바위와 어우러진 깊고 얕은 소들이 내설하게 버금간다는 용소 계곡. 그래서 사람들 와가지고 땅 좀 팔으라고. 좀 뛰어가지고 팔으라고. 파셨어요? 안 팔았어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세상도 있다는 걸 모르는 이가 있을까요? 염소리도 몇 마리 들어갔네. 물장구 치고 고기 잡던 어린 친구들 다 떠나보내고도 여전히 푸른 고향. 수십 년 묵은 손맛으로 칼칼한 매운탕 뚝딱 끓여냅니다. 고기는 저기 제주만 있으면 고기는 시큰 잡아. 시원한 물가에서 한술 뜨는 용소 계곡표 매운탕. 반찬도 없고 해가지고. 빨리 오세요. 역시 맛있겠죠? 야, 이거 매운탕 기가 막힌 매운탕이네. 아, 몇 번 못 마셔. 만날 먹어도, 매일 보아도 매번 다른 맛. 말들어 아주 더러워 연기. 뭘 나갔다 들어오면 그렇게 묻는 거야 뭐. 오늘따라 보일러 묻는 사람까지 와가지고서 바빴네 아주. 옛날에 뭐 딸내미 시집 불라고 정자들 뭐 문쪽 찾아다니다 시집을 뭐 고르질 못해가지고 그 새씨가 시집과 새씨가 하도 지네 아버지가 그것만 보러도 아니고서는 그런데 보내려고 시집을 못안 보내가도 시집을 얼마나 가고 싶은지. 아이고 아버지 그런 데가 어디 있느냐.
세상사 흐르는 물소리에 다 먹먹해지는 기구. 대문 나서면 기곡물 울타리 친 너른 뜰 안으로 한여름 또 찬란합니다.